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말린 버터리묵 100g, 양파 50g, 오이 100g, 당근 50g, 파프리카 50g, 대파 흰 부분만 한 뿌리 쓸게요. 진간장 2스푼, 올리고당 1스푼, 들기름 1스푼, 천일염 1티스푼, 통깨 1스푼, 간마늘 1스푼, 물 100ml, 후춧가루 약간 필요합니다. 자, 말린 도토리묵을 물에 한번 헹궜습니다. 자, 이래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삶아줘야 됩니다. 물은 한 3배 정도 부어주세요. 자, 1L 넣으세요. 제가 불을 켜놓을게요. 자, 모든 재료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습니다. 자, 오이는 속은 좀 뺄게요. 이렇게 해서 채를 썰게요. 물 한 컵에다가 조금 반 티스푼만 넣을게요. 자,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절이 놓을게요. 이래가 볶을 것입니다. 이거는 반으로 자르세요, 그냥. 파도 이렇게 채 썰어 줄게요. 양파도 썰게요. 당근도 채 쓸게요. 자, 오이가 이렇게 절었습니다. 자, 이걸 물에다 헹궈 줄게요. 그래서 물기를 꼭 짤게요. 자, 버터리묵에 다 삶아졌어요. 20분 삶았어요. 건져 볼게요. 찬물에다가 이렇게 담가주세요. 한번 헹궈주세요. 떫은기를 빼기 위해서. 자, 포도씨유 한 스푼 넣을게요. 마늘 넣어주시고요. 자, 마늘 대파 먼저 뽑을게요. 자, 여기다가
눌러서 이렇게 떠줄게요. 약간 싱거운 것 같으니까 생간장 한 스푼 더 넣을게요. 세 스푼 들어갔습니다. 자, 이렇게 물이 거의 다 끓었죠. 마지막에 이제 오이랑 파프리카 넣을게요. 숟가락 약간 넣을게요. 자, 불 끄고요. 별기름 넣을게요. 넓게 다 됐습니다.